우리 서로 다른 이상 한 번씩 만나보고 있는 것 같아. 둘 다 이렇게 한 명씩만 만나보고 결혼하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. 권태기는 무섭다. 아마 많은 연인들이 권태기를 견뎌내지 못해서 헤어졌을 것이다. 연애는 핑크빛만으로 가득한 게 아니다. 이번 달 휴가 잘려서 못 나가게 됐어. 미안해. 곰돌군이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미팅을 나갔다. 짠. 그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. 영화 어떠셨어요?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. 근데 그 영화 끝이 좀 애매하게 끝나가지고, 그쵸? 네, 약간 결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. 그쵸?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네네. 제가 학원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파서 학원 동생 데리고 롯데리아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사준다고 갔어요. 이름이 더블 X2인데 그거 두 개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갔죠. 근데 제가 감자튀김. 벌써 가시게요? 같이 가요. 바래다 드릴게요. 아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저 혼자 가도 괜찮아요. 나 오늘 소개팅 나갔어. 죄책감 때문에 결국 곰돌군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했다. 미안해. 참 이기적이게도 그래야만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서. 그 사실을 감내해야 하는 곰돌군의 쓰라린 마음을 생각지 못했다. 곰돌군 또한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. 같은 과 동기인 여자애와 나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. 하고 있었네. 야, 잠깐만 내 얘기 좀. 민정아, 아직 과 많이 났지?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. 곰돌군은 침착하게 답했다.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. 걔랑 톡은 자주 하긴 했지만 이성적인 사이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잠시 다른 이성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. 가까워진 거야. 하지만 그 친구가 아니고 다른 친구였어도 동일하게 연락했을 것 같다면서 그 친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.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서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. 야, 잠깐만 내 얘기 좀.
이미 내겐 답이 정해져 있었다. 조금만 더 내 남자친구로 있게 해보자고. 벌써 가시게요? 연애는 핑크빛만으로 가득한 게 아니다. 때론 웃다가 울다가 또 토라졌다가 아예 검정빛이 될 때도 있고 핑크빛에 검정빛이 섞여서 자주빛이 될 때도 있다. 매일매일이 좋기만 하면 좀 재미없지 않을까? 그래서 나에게 연애는 핑크빛이 아닌 자주빛이다. 별도 달도 주는 깊은 한밤에 창문을 열어놨나 조금 쌀쌀해 뒤척이다 잠에서 깨어 문득 방 안 구석에 앉았네. 눈이 떠지지가 않아 아직도 한참을 멍하니 웃고 있어요. 기분이 그냥 좋아요. 좀 나른한 오늘 이 밤이 왠지 모르지만 나를 기분 좋게 어제 냉장고에 남은 시원한 맥주 한 조금 먹다 나